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시력 개선과 여성 질환에 많이 적용되는 익모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익모초는 옛부터 지금까지 약용식물로 널리 사용해 왔고 냇가나 강가 등의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구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익모란 어머니를 돕고 유익한 약초라는 뜻으로 도우리자의 어미 모자를 써서 익모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익모초는 여성의리의 조물주가 보내준 신비의 약초로 적당히 잘 활용하면 큰 유익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눈을 밝게 해주고 쇠퇴한 기력과 남녀의 부족해진 정력을 보충해 준다는 뜻에서 비롯된 이름이기도 합니다. 먼저 망막에 충혈된 눈을 풀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 눈이 충혈되면 그 처방으로 익모초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익모초 달인물을 자주 섭취하면 각막이 깨끗해져서 눈과 시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임상보고에 의하면 중심성 망막 맥락염 24명의 환자를 치료한 결과에서 각기 정도는 다르지만 모든 환자에게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망막 맥락염은 안구통과 눈충혈, 눈부심, 눈물 흘림 등으로 시력이 저하되고 사물이 작게 보였다가 크게 보였다가 합니다. 이때는 마른 익모초 200g에 물 1000ml를 가해서 센불로 30분간 달여 두 즙을 취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약찌꺼기에 500에서 700ml를 가하여 30분간 달여 2회의 당액을 혼합하고 아침과 저녁 2회로 나누어 공복에 미리 복용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5일이 되면 효과를 보게 되고 황반변성에는 민들레와 익모초를 가루로 만들어 한 스푼씩 물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백내장에는 익모초와 아로니아 잎 각 3~5g을 달여서 하루 2~3회씩 나누어 먹으면 되고 산재를 이용해도 치료 효과를 보게 됩니다. 본초강목과 동의보감에서는 자궁의 환경을 좋게 하거나 임신이 잘 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하며 회복력도 매우 빨라 여성 건강에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특히 익모초에 함유되어 있는 레오누린이라는 성분이 자궁을 수축시켜주는 물질로 생리불순과 자궁 안에서의 분비물을 억제하는 효과가 밝혀져 있습니다. 대구한의대학교 실험에서 익모초 추출물은 자궁근종세포의 증식억제와 세포자멸사를 가져오고 세포주기의 연장을 통해 자궁근종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자궁근종은 자궁근육세포가 자라서 형성된 양성종양으로 성인 여성의 20에서 25%에서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궁근종이 의심이 되는 증상으로는 생리통이 심하거나 생리량이 갑자기 많을 경우 아랫배에서 덩어리 같은 무엇인가 만져질 때 또는 묵직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더불어 밑이 빠질 것 같은 증상이 따를 때와 소변이 자주 마려울 때, 불임 및 유산이 있는 경우에 익모초를 사용하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아울러 이와 흡사한 질병인 자궁성근증을 치료할 때도 매우 유익하게 쓰일 수가 있다는 논문 자료가 있기도 했습니다. 자궁성근증은 자궁내막 조직이 본래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생겨서 자라는 증상으로 난소를 비롯한 자궁 주변의 장기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은 20에서 50세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며 자궁은 비대하고 표면은 평활해지며 월경곤란증과 하복통, 요통, 불임을 호소하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의 치료약재로는 익모초를 비롯해 천금과 당귀, 감초, 생강, 황기, 산삼, 백작약 등이 대표적으로 쓰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3가지 이상의 약재를 혼합해 사용하면 위험성이 있으니 먼저 익모초와 천금 그리고 쓴맛을 감하기 위해 감초나 대추를 첨가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자궁탈출증은 자궁이 정상 위치에서 아래쪽 또는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자궁의 일부나 전체가 질을 통해 빠져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익모초 20g과 탱자나무 익은 열매 15g을 물로 달여서 복용하면 치료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익모초 추출물은 뇌혈류량 실험에서 뇌동맥과 뇌혈류를 유의있게 안정적으로 증가시킬 수가 있었고 퇴행성 뇌질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익모초의 플라본과 이리도이드는 세포재생에 큰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뇌건강을 유지하고 뇌에 대한 산화적 손상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치매와 뇌졸중, 두통을 예방하거나 그치게 하는데 매우 탁월하며 혈관을 넓히는 성분이 들어있어 편두통 경감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 밖에 경원대학교에서 익모초 추출물은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개선시켜 고지혈증에 대해서도 억제 효능이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익모초는 잎과 줄기, 뿌리까지 모든 전초를 약재로 이용할 수가 있고 약성이 좋은 계약이나 9월에 채취해 햇볕에 말려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익모초 줄기와 꽃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 채취하실 때 찔리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채취한 것은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 2-3일 정도 햇볕에 말려줍니다. 그리고 가위로 아주 잘게 잘라서 기름이 없는 덮금용 후라이팬에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타지 않게 약한 불로 살짝 볶아주면 강한 습내를 반감시켜 조금 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액이 빠르게 우러나오게 되어 간편하게 매일 차로 달여 마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궁암과 대장암 위암에는 익모초를 10g 정도를 달여서 하루 3번씩 나누어 복용하면 됩니다. 유방암에는 익모초를 진하게 달여서 유선안부를 자주 씻어주면 좋습니다. 익모초는 굉장히 쓰고 차가운 성질이 강해서 몸이 많이 냉한 사람과 심하게 마른 사람, 아랫배가 찬 사람은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과다 복용을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자궁을 수축하는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먹지 않는 게 좋으며, 출산이 끝난 후에 드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